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4일 오후 5시 40분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내어놓는 것은 우리도 이제 소재를 국산화해야 한다. 국내 소비를 늘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청구권 협정을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입장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입장 천명 없이 일본과 대화를 해보았자 좋은 결과를 놓기는 어렵다. 이대로 가면은 문재인 정권이 백기 투항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 그 제재를 하면은 일본도 손해를 많이 보지만은 그몇 배, 몇 배라고 하면 다섯 배, 여섯 배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만은 한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원론적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서 규제 자유 특구,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주력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부품 소재 국산화와 수입성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면 문재인 정권 끝나도 되지 않고 그 사이에 한국 경제가 휘청하게 생겼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선전선동인데, 오늘 또이 누리마루 회의를 한 다음에 시도지사들이 식사를 했는데, 식당 이름이 거북선 횟집이랍니다. 거북선 횟집.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횟집은 부산에서 유명한 집이니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면서 지난번 전남에 가서 거북선 12척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비장하게 받아들였더라. 비장하게 받아들였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장하게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은 우습게 받아들였습니까?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청와대 면담에서도 접견장 뒤편에 거북선 모형의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원래 그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이니까 자리를 그렇게 잡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젠 이순신 거북선이 참 바쁘게 생겼습니다. 이순신과 거북선. 그런데 이순신과 이 문재인의 일본을 문재인 씨의 일본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이순신은 거북선을 임진왜란 때 만든 거 아닙니다. 임진왜란 전부터 만들었어요. 일본이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순신과 문재인은 정반대형의 사람입니다. 이순신은 일본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그중에 거북선을 만들고 군대를 훈련시키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봐도 일본이 보복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지난 10월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이 누차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준비 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당한 장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없다. 경계라는 건 뭡니까? 다가오는 위기, 다가오는 적군을 미리 알고 대처하지 못하면 이것은 경계에 실패한다는 것은 몰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초를 믿고 편하게 자는데 보초까지 잡으리면 적군이 몰려왔을 때다 몰살합니다. 한두 사람이 적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계 실패 군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상류 12 순신 불사
신은 아직 살아있고 죽지 않았고 아직 열두 척이 있습니다라는 비장한 이순신의 명량 전투 직전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일종의 반일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은 거북선이나 이순신을 괴롭히지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자, 이 소재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 대담이 있었어요. 여기서 윤정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분은 아주 평판이 높은 경제 관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세계적 금융위기를 잘 대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시급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분업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다. 일본 수출 규제 여파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실물 경제 악화가 겹친 가운데 외환 금융 위기까지 덮치면은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다. 국제사회는 힘이 제일임을 유념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은 국가 생산과 같은데 지금 기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중간재 산업을 버리고 일본 수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 부품 산업에 매달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방책이 이 죽도 밥도 안 된다는 이걸 내놓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한국이 소재 산업도 발전시키자. 소재 산업은 지금 일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니까 여러 가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원천 기술을 한국에 팝니다. 한국은 그 원천 기술을 받아가지고 반도체 등 중간재를 만듭니다. 이걸 우리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중국에 팝니다. 그러면 중국은 반도체로서 휴대폰 등등 만들어가지고 세계 시장에 팝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한국은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일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중국은 세계 다른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이런 순환 구조, 이게 국제적 분업 구조라고 합니다. 분업 구조의 계층은 제일 위에 일본이 있습니다. 그 밑에 한국이 있어요. 그 밑에 중국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윈윈윈 하는 구조입니다. 일본 좋고, 한국 좋고, 중국 좋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일본이 소재를 가지고 지금 한국을 압박하니까 일본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업 구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한국이 제일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소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돈 들이지 말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쓰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 이겁니다. 우리가 비싼 그리고 오래 걸리는 길을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리 준비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되죠. 외교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고 이 책임을 한국 기업에 떠넘겨 가지고 기업이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 방식대로 해결하다가는 윤정현 장관 말대로 죽도 밥도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세미나에서 윤등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인 것은 대법원에서 긍국하는 심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을 뒤집은 판결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왜 긍국을 합니까?
아니, 대법원은 재판하는 데지, 건국을 합니까? 아니, 판사가 건국을 합니까? 참, 이런 허영심과 이런 오만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시험 합격자가 조선을 망쳤듯이 오만한 허영심에 빠진 사법시험 합격자가 지금 한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윤등민 씨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으로 이낙연 총리 특사와 한국 정부 기업이 참여한 재단을 통한 강제 노역 피해자 보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 판결은 청구권 협정에 위반되니까 일본에 청구할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돈을 내서 해결하자 이 말이네요. 이 말입니다. 불매운동처럼 윤 전 원장은 불매운동처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 즉 의병이 할 수 있는 일과 관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본도 손해를 보겠지만 그 비율은 우리가 80, 일본은 20이 될까 말까다. 우리 기업과 경제가 죽고 국민이 죽게 돼 있다. 조기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벌려놓은 그 길을 벌려놓은 그 일을 후회 없이 중단 없이 계속 그 길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그건 좋은데 제발 이순신 거북선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